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 오늘 강의는 발리의 복원력, 복원력 3편. 복원력에 대한 힘을 첫 발리, 때로 내가 이동하는 발리, 내가 몸이 움직이면서 하는 그런 발리를 맞았을 때 어떻게 이 복원력으로 터치 발리로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복원력을 가지는 이런 힘을 가지고 발리를 하면 굉장히 여유가 많아집니다. 왜냐면 맞고 나간다, 그죠? 우리 이렇게 맞고 나가는 이런 탄력이 생기게 되면 발리의 스윙을 안 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뭐 느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발리의 스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리의 스윙을 안 하게 되면 내가 이 라켓을 댄다는 의미가 완성이 되죠. 그죠? 라켓 스윙을 하지 않고 그냥 댄다. 시범을 보여드리기 전에 또 할 건 하고 가셔야죠. 그죠? 구독과 좋아요. 가시죠. 우리 이 복원력, 그죠? 복원력을 가지고 발리를 한다. 스윙을 하지 않는다. 자, 한번 줘보세요. 그죠? 자, 조금 제가 그죠? 움직일 수 있게 한번 주세요. 움직일 수 있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발리. 그죠? 우리가 이 자세를 이렇게 딱 힘을 모아서 하지 못하는 발리죠. 이렇게 다리가 뜨거나, 그죠? 다리가 뜨거나 이동하는, 이동간에 하는 발리는, 그죠? 스윙을 많이, 조금만 스윙을 하게 되면, 이게 뛰어가는 속도와 뛰어가는 나의 체중과 나의 에너지와 공이 부딪히게 되면, 좀 이게 공이 조금, 튕기는 현상이 생기죠. 거리가 생기는 발리들을,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힘이 부딪히게 되면 공이 날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간에 나의 움직이는 에너지, 그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발생되는 체중을 공에다가, 그죠? 이렇게 너무 부딪히지 않게 하려면 나의 스윙을 조금 자제를 해야 되죠. 그죠? 예. 네. 그죠? 이런 느낌에. 근데 이게, 물론 우리가 공이 짧았을 때, 자, 공이 짧았을 때, 앞에 오는 공이 짧았을 때 이렇게 에너지가 실린다면 스윙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면 네트가 가까워지고 높이가 충분히 있으면 내가 들어가는 체중과 치는 에너지를 같이 맞부딪혀도, 그죠? 이게 높이와 이 좀, 네트와의 여유가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우리 옆으로 재지는, 옆으로 이동하는, 그죠? 이런 상황에서, 그죠? 이렇게 복원용으로만, 그죠? 맞아줘도, 그죠? 충분히 이런 길이와 스피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발리를, 그죠? 첫 발리에 응용을 하게 된다면, 그죠? 자, 봅시다. 서브핸드 발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죠? 딱, 서브핸드 발리 들어간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는 발리에서, 그죠? 우리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죠? 왜냐면 스윙에 뒤와 앞이 없으니까, 그죠? 다시, 자, 보세요. 하나, 넣었다, 그죠? 그죠? 굉장히 간략해지죠? 전편에서 이 복원력을 가지고 스윙을 했을 때의 스윙의 길이와 이 복원력이 합쳐져서 공을 좀 더 위력적으로 힘있게 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그죠? 내가 서브핸드 발리를 들어가는 와중에 조금 더 여유 있는 공이 온다면, 그죠? 자, 우리가 복원력을 이용한다면, 복원력을 생각하면서 힘을 준다면 스윙을 그렇게 빨리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편에서. 그죠? 그러면 내가 스윙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서브핸드 발리 때 첫 발리에서 이렇게 이동간에 하는 발리에서도 스윙을 하지 않고, 그죠? 할 필요성이 많이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유가 있는 찬스볼이 왔을 때도 우리가 복원력 힘을 가지고 있다면 스윙을 굳이 무리하게 공을 때릴 필요까지는 없겠죠. 왜? 공이 잘 나가기 때문에. 내가 손쉽게 공을 친다, 쉽게 공을 친다 해서는 내가 치는 공들이 멀리 가지 않는다면, 잘 나가지 않는다면 내가 쉽게 치는 느낌을 줄 수가 없겠죠. 왜냐면 내가 공을 세게 쳐야 공이 잘 나간다면, 내가 공에 계속 힘을 많이 줘야 많이 나간다면, 잘 나간다면 내가 치는 스윙의 스피드는 높아질 것이고 내가 로딩 시간도 길어질 것이고, 그죠? 네, 그렇게 돼서는 내가 공 치는 순간마다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코스도 보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 몸에 힘을 어떻게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 샷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좀 공감이 가신다면, 이 복원력을 잘 한번 이해하시고, 한번 연습하셔서 본인들의 샷의 질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